건조하신 할머니, 뭐 하시게요? 얘들아, 너희들이 벗는 옷 빨아야지. 네. 깨끗이 잘 빨아. 네. 바쁜 할머니가 해주실 수 없으니 스스로 하는 수밖에요. 이곳은 오래전부터 마을분들이 사용하신 빨래터래요. 빨래를 이렇게 물을 묻혀갖고 방망이로 뜯어서. 할머니 왜 빨래를 이렇게 해요? 옛날에 할머니도 어렸을 때 샘물 기르다 먹고 빨래도 이렇게 했어. 너만 할 때 너도 해봐야 돼. 우리 깨끗이 빨아. 네. 늘 엄마가 해주던 빨래, 아이들은 스스로 잘할 수 있을까요? 야무지게 시작은 했는데. 어머나, 그런데 보배 너 뭐해? 혼자만 쓰려고? 빨리 줘. 알겠어, 빨리 할게. 지금 줘라고. 알겠어, 줘. 빨래는 한가득인데 하필 이런 때 방망이가 하나네요. 어째 불안합니다. 빨래 주라고 방망이 오빠. 에이구, 서로 바꿔가면서 써야지. 나도 빨래하고 싶어. 빨래하고 싶잖아. 한치의 양보도 없는 아이들. 또다시 승부욕에 불이 붙었네요. 야, 왜 그래 니들. 얘들아, 싸우면 안 돼. 방망이 안 주면 옷 더럽게 한다. 너 진짜 나쁜 아이구나. 오빠 키도 작으면서. 반만 쓰지 마. 키도 작으면서요. 장난하니? 이쁘면 다녀? 나 이뻐도 다야. 그래, 다이라. 어르신, 얘네 어쩌면 좋죠? 얘들아, 왜 싸우니? 어? 왜 싸웠어? 아, 저것도 안 줬어. 방망이도 안 줬어? 네. 동생 좀 주지 왜 안 줬어? 부회가 많이 썼는데 저한테 안 줬어. 안 하나... 줬어?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놀아. 네. 동생이랑 동생이니까 오빠가 사이좋게 양보를 해야지. 보배도 그러자, 응? 걱정했다, 얼른 집에 가자. 네. 얘들아, 수고했어.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겠지? 때 아닌 소나기가 내린 후 더욱 화창해진 오후. 할아버지께서 특별한 간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재신아! 네? 보배야! 네? 이리 와. 할아버지가 수박 사갖고 왔어. 네. 수박 먹게. 아, 참. 시원한 수박으로 아이들의 지친 마음이 조금은 달래졌길 바라봅니다. 뭐가? 아이고, 아이고, 우리 보배 고맙네. 보배가 준 게 훨씬 맛있다. 바쁜 시골, 할아버지의 일손을 돕는다며 옥수수 밭으로 향한 아이들. 이곳에서는 조금 친해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굵은 놈이요. 그거만 이렇게 따요?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딱 잡으니 이렇게 딱 돼. 그럼 이렇게 딱 이렇게. 오, 옥수수 속살. 너희도 아, 궁금하지? 옥수수. 와, 하얗다. 따봐 이제. 또 따봐. 예스. 힘까 힘까 더. 어머나, 옳지. 보배 제법이다. 이제 딸지 알지? 네. 할아버지 여기장 갔다 올게. 네. 많이 따나? 얘들아, 이번엔 정말 잘해보자. 제 키보다 큰 옥수수 따기도 척척. 우와. 와, 정말 많이 땄네. 진짜 먹어. 따따따. 아, 봐봐, 나는 키 재보자. 내가 더 크니. 똑같네? 똑같네? 아이씨, 그냥 봐도 내가 많이 떴네. 오빠가 졌다고. 들어 세어보자니까. 하나, 둘.
또다시 슬슬 승부욕이 발동한 아이들. 네. 아이고 아이고 그러다 또 싸울라. 난 숲을 아홉 개인데 오빠는 몇 개야? 28개. 오빠 졌다고. 열심히 따지 뭐하니 오빠. 계속 반말 쓰지 마. 오빠의 호통이 속상한 보배. 나빴어. 여덟 살들은 다 힘이 세서 그래. 작은 애들이 덤벼들면 다 해치지. 아 무슨 소리야 하는지 모르겠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닭이 있잖아. 닭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사마귀가 있잖아. 그러면 닭이 여덟 살이라고 생각해봐. 사마귀가 다섯 살이고 사마귀가 덤벼들잖아. 그러면 닭은 쪼아 먹겠지. 그거랑 마찬가지야. 나를 쪼아 먹겠단야? 예를 들어서. 보배 왜 울었어? 어? 왜? 오빠가 싸웠어? 싸우지 말고 저 이러고 있으라는 게 하람이 없는다 그래. 금방 싸웠구만. 아, 저가 많이 했는데요. 오빠가 거짓말했어요. 아, 수학이... 우리 서로 수학 많이 했다고? 괜찮네. 그것은 아이고. 저한테 반말했는데. 동생이 오빠한테 반말도 그런 거야. 더 귀엽잖아. 네. 예? 네. 이제 다시는 그런다. 보배하고 손잡아. 악수. 골째. 이제 다시 안 싸우기로. 네. 이제 또 싸우고 하면 할아버지 꼭 혼낸다. 네. 옳지. 네. 옳지. 그냥 그래. 오늘 아이들은 싸우기도 하고 한 발 물러서기도 하며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법을 조금은 배웠겠죠. 할아버지 누가 네. 그래 얘들아. 지금 그 마음 잊지 마. 그날 밤 맛있게 익은 옥수수 직접 땄으니 아이들도 좋아하겠죠?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냄새가 좀 이상해. 옥수수가 뜨거워서 공기가 나오나 봐. 냄새. 찐 옥수수의 구수한 냄새가 처음인 보배. 맛있다야. 어머! 냄새 이상하다더니 잘 먹네? 어때? 어때? 응? 먹어보니까 맛있지? 맛있어요. 맛있어? 네. 누구들이 오늘 직접 땄잖아. 그게 더 맛있어. 엄마 아빠가 누구들한테 뭘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이런 고민 있어? 동생 다치지 않았는데 보배가 자꾸 보배가 다쳤다고 엄마는 자꾸 혼내요. 얘기가 울고 그러면 네가 이제 얘기를 좀 보살펴주고 그래야지 동생을. 그걸 안 했지 그러지? 근데 우리 엄마가 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제 엄마가 보배가 아주 이쁜 게 그런 거야. 그리고 네. 보배도 동생을 더 이쁘라 그래. 네. 알아보자 약속. 요 약속. 자 도장 찍고 복사. 재신이도 무슨 할 말 있어? 할아버지 저는 항상 이기고 싶어서. 친구들한테나 누한테나 이기고 싶다고? 네.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같이 가는 거야. 에? 네. 같이 선의 경쟁이라 그래. 그걸 갖다가 상대방을 미워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절대 못 써. 네. 제시도 약속. 스스로의 문제를 깨닫고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 아마 작은 변화의 시작일 겁니다. 재신이 일찍 일어났네? 일어나면 말이야. 이부자리도 척척. 이젠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는 아이들. 힘들어요. 네. 모든 승부를 걸고 이기려던 재신이 맞아? 동생도 도와주고 제법이다. 밖에서 할아버지는 무언가를 준비하시며 바쁘신데요. 재신아, 보배랑 얼로 와, 얼로. 보배랑 얼로 와. 어르신, 뭐 만드실 건가요? 잘하면 누구든 만들 줄 알지, 파란 개비? 아니요.
바람개비가 뭐예요? 너희들은 이제 바람개비라, 바람개비. 바람개비. 바람을 이용해서 이렇게 딱 그 뚜루루 날아가는 게 우선 쉬운 것부터 만들어, 이렇게. 마지막으로 만들어 본 게 언젠지 기억은 안 나지만 아이들을 위해 뭐든 해주고 싶은 어르신. 할아버지, 이거 신기해요. 신기해? 네. 할아버지, 이거 어디에서 배웠어요? 할아버지도 옛날에, 예? 제시만 할 때, 네. 이런 거 만들어갖고 놀고 그랬어요. 할아버지, 이거 팔면은 부자 될 텐데. 푸른 들판에서 오랜만에 신난 아이들. 지난 고생도 걱정도 훌훌 날려보냅니다. 귀엽게 뭐 떠온지도 모르고 이렇게 막 노는 겁니다. 얘들은 애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도 흐뭇하시죠?